거잖아. 아, 내님은 어디에 계시려나? 우리 언니 드디어 왔네. 역시 사랑의 힘은 대단해. 그러니까 앞으로 언니 귀걸이 만지지 말어. 알았지? 아, 그러고 보니 그 귀걸이가 언니한테 부적 같은 거구나. 그래, 맞아. 부적이야. 변호사가 별걸 다 믿어. 참, 언니 그 100만 원 있잖아. 그래. 귀걸이 그 100만 원이라는 사람이 찾아줬다는 게 무슨 소리야? 얘기하자면 길고, 아무튼 그 사람 진짜 상종 못할 사람 같아. 왜? 모텔에서 여자랑 나오는 거 있지? 그것도 대낮에. 뭐? 둘이 모텔에서 나오는데 여자가 막 우는 거야. 100만 원이 달래주고. 그게 뭐겠어? 뭔데? 뻔하잖아, 언니. 여자 꼬드겨서 억지로 모텔에 데려간 거잖아.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언니, 내가 바본 줄 알아? 그건 상식이야, 상식. 그런 상식은 몰라도 돼. 그 100만 원 여자가 한둘이 아니라니까? 오늘 낮엔 또딴 여자랑 길거리에서 히히덕거리고 있더라고. 그래? 허우된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대낮부터 모텔에 들락거리질 않나.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다니질 않나. 진짜 내가 그런 인간하고 얽혔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불결하고 불쾌해. 앞으로 만나지 말어. 너 요새 공연은 잘하고 있지? 아, 나야 뭐 퍼펙트하지. 어때? 괜찮아? 훌륭한데? 선배가 썼던 것 중에 가장 멋져. 다행이다. 역시 최종 점검은 너한테 받아야 된다니까? 보여줘서 고마워. 현우 선배한테만 보여줬다길래 나 살짝 삐졌었거든. 너한텐 직접 보여주려고 그랬지. 그래야 그 핑계로 얼굴 보지. 아무튼 선배 다음 작품 기대된다. 아, 근데 이 작품 배역은 어떻게 정할 생각이야? 이번엔 엄격하게 할 생각이야. 계급장 다 뛰고 순전히 실력만 볼 거야. 그럼 신인도 주인공이 될수 있겠네? 당연하지. 오, 신선하고 좋겠다. 기대해 볼게. 오늘 저녁 시간 어때? 기획안 봐준 보답으로 내가 저녁 살게. 아, 오늘 저녁엔 약속 있어. 누구랑? 법조계 사람들. 그저 맨날 법조계 사람들. 나 같은 사람을 만나야 머리가 부드러워지는 거야. 알어? 그래서 나 지금 머리 많이 부드러워졌잖아. 선배 만나서. 야, 꼬맹이! 아, 나한테 아는 척하지 말라니까 왜 자꾸 그래요? 내가 기분이 나빠서 그런다. 은혜를 원수로 갚아도 분수가 있지. 내가 왜 너한테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냐? 은혜든 원수든 다 없던 걸로 할 테니까 서로 아는 척좀 하지 맙시다. 댁 같은 사람이랑 말 섞기 싫으니까. 너 진짜 이럴래? 누굴 만져요? 너 진짜 애가 못 됐구나. 말 소리를 누가 하는 거야, 지금? 앞으로 제발 나한테 아는 척좀 하지 마요. 야, 너 거기 안 서? 당신들 뭡니까? 우리 형님이 김 형님으로 모시라고 하셨습니다. 네? 형님, 이 사건을 잘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아, 네. 그렇다고 뭘 이렇게까지야. 오늘 제가 한번 제대로 모시고 싶은데 같이 가시죠, 형님. 괜찮습니다. 마음만 고맙게 받을게요. 저 아저씨 깡패였어? 그럼 내가 깡패한테 잘못 걸린 거야? 어떡해. 너에게 다가갈 거야. 야이야이야. 너와 함께한 조금짜리 상상. 야이야이야. 소중한 걸 위해. 어제 너 기다리면서 마음이 참 행복하고 설레고 그러더라. 상현이, 너 만나는 아가씨 있니? 만나는 아가씨 있으면 집에 데려와 봐. 너 그 사람 집에 한번 데려오라니까. 그렇게 대접받고 가만히 있으면 되니? 너희 부모님 좋으신 시간에 내가 마치도록 할게. 내가 너 여자로서 좋아한다고 하면 어때? 수임아. 왜 그래?